이런 게 정책 아닙니까?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광 원전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죠? 이거 말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애매모호합니다. 내년이 가동기한이 다가온다면서요. 내년이 원래는 가동기한 끝이라면서요. 그래서 혹시 민주당이 이거 한 문 닫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원리주의 정당이 아니라 실용주의 정당입니다. 정치는 가치와 이념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기반해서 해야지요. 우리 국민들의 삶도 중요합니다. 안전성이 확고하게 확보되고 우리 주민들이 동의하면 충분히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지요. 저는 정치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아주 간략하게 잘 표현했는데 정치란 이상과 가치를 추구하는 선비의 서생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현실을 떠나서는 살 수 없으니 상인의 현실 감각도 동시에 가져야 한다.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현실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와 지향 이상을 잃지 않으면서 국민과 손잡고 한 발 한 발 나아가겠습니다. 무리한 결정으로 우리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해야지요. 그리고 이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오래전부터 준비해야지요. 그리고 길게 봐서 저는 영광에서 수도권으로 전기 송전하는 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호남에 재생에너지 생산 허가를 해달라니까.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하겠다고 하니까 그거 호남지역에 7년간 허가 동결했다면서요. 하고 싶어도 못한답니다. 이런 바보 정부 있습니까, 여러분? 7년 동안 동결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7년 사이에 어떻게 하면 송배전망을 지능형으로 바꿔가지고 화석연료를 대체한 재생에너지로 만든 에너지를 공급할 것인지를 고민해야지. 맞습니다! 영광과 이 서남해안, 특히 호남 지역은 태양광, 바람, 그 다음에 조수 간만해차를 포함한 이 자연력 재생에너지의 정말 무궁무진한 보고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세상의 중심이 될 텐데 어디서 생산하겠어요? 브라질에서 만들어가지고 수소로 바꾼 다음에 수입해오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지금 비어있는 해안들, 버려진 염전들, 관리되지 않는 저 산 위에 있는 버려진 밭들, 논두길, 밭두길, 그리고 시골 농로 길 위에 태양광 발전 시켜서 그 소득으로 일부 나눠서 우리 주민들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 군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 인구가 줄어요. 시도 줄어요. 안 주는 군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안군 인구가 줄잖아요. 이유가 뭐냐? 태양광 발전에서 거기서 생기는 소득의 30% 지분을 주민들한테 주어가지고 군수가 했었지요. 30% 지분 줘서 그걸로 소위 햇볕 배당, 햇빛 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80만원에서 연간 250만원 정도 사이로 차등이 있나 본데 그거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앞으로 늘어날 것 같아서 도로 섬으로 이사를 들어온대. 영광은 못합니까? 왜? 영광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도 바꿔야죠. 에너지 고속도로 신설해야 되는데 어려우면 지금 영광에 지금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있는 이 송배전망들을 활용할 수 있겠지. 준비 잘 해가지고 그렇게 교체를 하면 일자리도 유지하고 위험성도 줄어들고 우리 영광이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R200 3단도 만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장세일 후보 군수 되시면 준비 잘 하겠지요? 잘 하겠습니다! 자신감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밤낮으로 투잡, 쓰리잡 뛰고 자식들 잘 살게 해주겠다고 없는 돈, 있는 돈 논 빨고 밥 팔고 해서 학비 돼서 서울로 유학도 보내고 해외로 유학도 보냅니다. 우리가 자식들한테 더 나은 삶을 물려주기 위해서 정말로 소처럼 개처럼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노력의 일부를 이 나라 시스템을 바꾸는 데 투자해 주십시오. 이 작은 요만한 구멍을, 기회의 구멍을 우리 자식들이 다른 사람 밀쳐내고 통과한 능력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 사회가 조금만 더 합리적으로 변하면, 이 사회가 조금만 더 국민 중심의 민주적인 나라로 바뀌면 이 누군가가 독점하고 있는 많은 기회들이 여러분한테 돌아올 것입니다. 기회가 요만한 것이 이만해질 수 있죠. 기회를 키우는 일, 사회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직접 조금만 더 투자하고 심판할 때 확실하게 힘을 합쳐서 심판하고, 그래서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하는, 역사를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도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나은 미래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